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9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통 전 세계의 이목은 미 국채 금리에 쏠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게 무엇인가 면요, 간단하게 미국의 금융권에서 250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은행이 국채라든지 이런 상품을 매수를 할 때 자기 자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국채 매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 완화를 해준 부분의 기한이 3월 30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즉답을 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언급피한 연준,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수일 내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총자산 2500달러 이상, 그죠? 꼭 자기 자본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국채에 대한 자기 자산을 자꾸 못 사놓으니까 비율만큼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요, 수익률,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하면 경상도입니까? 안 그래도 적당한 단어 생각 안 나요. 안 그래도 미국 채금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막 흔들리는데 그 우려 때문에 어제도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LR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타 아시아권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양호한 편입니다. 0.86% 하락이고요. 하락폭 1% 이상 키우다가 조금 반등 나왔고요. 코스닥 플러스 0.24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여기 60일 인근 저항을 그냥 아주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미국 선물도 좀 흔들렸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도 상당히 약세 마무리 됐거든요. 1.69% 이렇게 크게 흔들렸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니케이도 1.4% 하락했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1조 6천억 가까이, 기관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한 1조 가까이 매도 오늘도 할 폼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조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이 크게 안 무너지고 약간 돌아서는 걸 보고, 특히 코스닥을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외국인 사두른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크게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같이 장 후반부터는 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군에서 추가 비중 확대하는 그런 부분 단행했고요. 그 부분은 뭐 천천히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비덴트, 자, 전일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 좀 해 들어간 부분, 아침에 다시 7% 인근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강하게 가서 좀 아쉬워했는데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종가 인근에 다시 매수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 단타로 접근하는 거고, 우리 팀원들 단타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 이거 단타, 지금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비덴트는 앞전에 좀 먹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단타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수익 난 상황이고, 오늘 유독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과 함께 비덴트와 우리 기술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자동차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동차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해 들어온 거 포착했거든요. 현대차도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자, 기아차도 보면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폭스바겐, 뭐 BMW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에 적극적으로 뛰었. 맞죠? 근데 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가지고요.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자동차 섹터로 들어온 거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자, 모비스도 그렇고요. 글로비스, 현대위아를 차익 실현했다가 오늘 다시 장 후반에 다시 또 매수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시장 막 흔들리니까 그냥 가볍게 약수익으로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매수에 들어갔다. 자, 외국인 최근에 관심 있는 자동차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아지는지는 나중에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무너졌습니다. 자, 상당히 투자했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 셀리버리 5%대 상승. 자, 알테오젠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신풍제약이 최근에 반등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행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도 아니고 하단에서 간드랑거리고 있습니다. 28만 3천원권 여기 120일 무너지면 안 된다. 240일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확실하게 계속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조금 있어 보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은 신규 매수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 계속 취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많이 힘이 떨어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힘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잘 가지 못하죠, 그죠? 이 의견도 근 세 달째 지금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힘 떨어졌다. 잘 가지 못할 것이다. 자, SK 하이닉스도 20일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LG전자는 20일, 60일에 지지권이긴 한데 강하게 가기가 오늘 좀 힘들었죠.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오늘 다 흔들렸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조금 흔들하는 모습이고요. 자, 카카오는 추가 매수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야, 현대제철은 포트폴리오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추가입니다. 20일 인근이니까. 자, 포스코가 힘 좀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힘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 적절히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조선주도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조선 이런 섹터, 그리고 건설주가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 건설주가 눌림목 구간에 살 수 있는 자리인가요? 살 수 없는 자리인가요? 딱 봐도 살 수 있을 만한 자리죠. 호종이 반가. 건설주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큰 전광판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연하게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성그룹 종목들은 다시 또 반등 시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강해요. 그죠? 역시 강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강해요. 하루 찔끔 쉬다가 바로 반등 넣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효성을 뭐 가만 냅뒀겠습니까? 효성을 추가 매수했다. 자, 매수한 위치 한번 봐요. 호중이,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상하니? 아니면 좀 할만한 자리인 것 같니? 장 중반까지는 관망한다 그랬고, 아침에 중반 이후에 조금 시장이 돌아서는 거 보고 일단 20일 인근 걸쳐지니까 강하게 갔고 좀 흔들렸습니다만 지지권이니까 샷!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오늘 조금 양호한 그런 흐름 보였고요. KH바텍과 같은 휴대폰 관련 종목. 야, KH바텍이 돌아서요. KH바텍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이것도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PI 첨단 소재.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세.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일부 강세.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준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 후반에 그냥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비교적 강세 보였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급변동하면서 혼주를 빼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시장의 시세나 흐름에 둔감하게 대응을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면 혼주를 빼놨다고 생각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변동이 컸고 사주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막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20일 인근에서 저항을 제법 저번 주한주 동안에 다지기 해놓고 추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미국발 악재 때문에 밀려버리니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겁니다. 독일을 보면요, 상당히 강하죠. 신고가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신고가 갔다 약간 밀리고, 그죠? 그 다음에 S&P 500도 신고가 갔다 밀리는 상황이니까 나스닥만 유독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인데, 조금만 또 호재성 부분이 나온다든지 미국 채 금리에 대한 부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뭔가가 발표가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또 재반등 나올 수 있다 싶으니, 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없으시면 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수고 많았고요. 나중에 야간에 혹시 또 실전 매매 방송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닥터K가 17연승으로 실전 매매 했던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된다. 실제로 매매할 때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했는지 설명도 자세히 하면서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